근데 여자친구가 이거 보고 개빡쳐가지고 씨바 여자친구가 뭐라 했냐면 그 일본 남자한테 가가지고 여자친구가 똑같이 와우 유 오카상 히로 XX 뿜뿜뿜 이걸 달려버리더라고. 솔직히 얘기를 이제 썰을 조금 풀어야 돼서. 네네네. 어떤 핵쟁이가 로사화 그만을 하면서 죽습 못 끌고 다니면서 사냥 압수하느라. 누구야 그것도 씨발. 자 아무튼 제가 이제 일본에 가게 된 계기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1월달에 솔직히 방송을 존나 열심히 했잖아요. 뭐 퍼피 플레이타임도 하고 뭐 공포게임도 하고 뭐 이상한 게임 뱀파이어 맨션 야겜 뭐 씨발 쓰르라미 뭐 종겜 솔직히 거의 안 쉬고 존나 열심히 했잖아요. 솔직히 매일매일 방송했잖아요. 매일매일. 아무튼 저 여자친구가 1월에 방학인데 1월에 솔직히 나랑 같이 못 있었어요. 집에 오면은 맨날 저희 퍼질러 자고 방송하러 가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의 그 시간이 없었는데 여자친구가 요거 때문에 좀 화가 났어. 2월에 그 얘기 다 하더라고요. 혹시 2월에 시간 되냐고. 나 2월에도 방송해야 될 것 같은데 요 얘기했더니 그러면 씨발 내가 방송비용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여행 가자고 얘기하더라고요. 일본 비행기랑 숙소를 자기가 다 끊을 테니까 따라와 이 씨발년아 이러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하는 페럴드 곰탱이 보고 처먹는 게 여친이랑 똑같네라고 한 것 때문에 화난 거 아니었음? 죄송한데 그 얘기도 지금 포함돼 있었어요. 제가 일본에 갔는데 솔직히 한국으로 바로 돌아올 뻔한 썰이 하나 있긴 해. 자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 네 일본 뭐 비행기 값에다가 숙소 하면 솔직히 100만원 하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다 질러준다고. 여자친구랑 너무 같이 안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와 여행이다 막 이러면서 대신 결제는 제가 했어요. 아, 왜냐면 여친한테 돈 받아서 그걸로 현대카드로 질렀어요. 좀 분위기 짜치긴 한데 여자친구한테 돈 나한테 보내주고 내가 지르면 안 될까? 나 엠포인트 모아야 돼. 아니 근데 여친 진짜 표정 씨발 그냥 You want a piece of me, boy? 이러더라고. 자 아무튼 계속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를 계속 뭐 쳐다보고 도찰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그거에 대한 게 이제 솔직히 이제 스트레스보다는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여자친구 솔직히 한국인이랑은 좀 다르게 가슴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A, B, C, D, E, F가 있으면 G컵이야. 문제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지.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여자친구가 사람을 팼습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썰을 풀어야 되는데 일본 가기 전에 비행기 타기 전에 알아본 사람 몇 있어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여친은 뭐 이제 지나가는 사람 말라 우와 씨발 이러면서 보고 가고 가끔 나를 모르는데 내 얼굴만 아는 몇몇 그런 사람들이 유튜버예요? 맞죠 유튜버? 이러면서 사진 찍어달라는 거고 개새끼 씨발 바로 사라고 말을 좀 해주라고 어? 롤 재밌게 보고 있어요. 요거 하는 사람은 솔직히 좀 짜치긴 하더라. 롤 올린 지 1년 넘은 거 같은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그거? 뭐 별건 없었어요. 같이 밥 먹고 돌아다녔다가 오락실 좀 갔다가 뭐 리겜 좀 하고 뭐 볼 것 좀 보고 한국 사람도 만나고 하는데 지나가는 일본인들이 맨날 그 여자친구 가슴을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와 이 1X충 새끼들 진짜 지리네 하면서 그냥 여자친구가 그거 가지고 막 뭐라 하길래 내가 여자친구한테 그 얘기 했어요. 야! 내가 솔직히 네 남친이지만 내가 네 남친이 아니었어도 난 네 가슴 보고 갔을 것 같아 라고 정실하게 얘기했죠. 네가 큰 걸 어떡함 이러고 얘기했어요. 근데 씨발 남친이라는 새끼가 변호는 해주지 못하는 만큼 남의 가슴이나 쳐본다는 소리는 하고 있고 솔직히 살다가 한두 번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거든요. 아니 저번에 공항에 갔는데 존나 외국 사람이 가슴이 엄청 큰데 존나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난 그 눈길이 그냥 이게 돼 보이더라고. 여자친구가 야 이 씨발아 내가 더 커 이 개 같은 새끼 하면서 나를 존나 때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 사람은 말랐잖아 이거 하자 씨발 이거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정확히 세 번째 날이었는데 밥 먹고 거 다 먹고 리겜장에 딱 가서 의자에 앉았어요. 근데 여친이 몬스터를 안 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1층에 가가지고 사러 가다가 일어난 일이야. 여자친구가 편의점을 가는데 저는 이제 그때 거기 없었는데 여자친구가 딱 가고 있는데 거기 1층이 그 카운터 약간 그런 거야. 볼링장이 있어가지고 볼링장 카운터 막 그 예약해가지고 뭐 즉시 돈 내고 볼링장으로 올라가는 약간 그런 느낌의 오락실인데
그 많은 사람들 무리에서 여자친구가 가고 있는데 일본 남자 두 명이 여자친구 가슴을 보고 와우! 와우! 뿜뿜뿜! 이를 이질한 거야 여자친구 보고. 근데 여자친구가 이거 보고 개빡쳐가지고 씨바! 여자친구가 뭐라 했냐면 그 일본 남자한테 가가지고 여자친구가 똑같이 와우! 유 오카상 히로 XX 뿜뿜뿜! 이걸 갈겨버리더라고. 그때 씨발! 거기서 보던 직원들이 그 소리 듣자마자 과거 회상 겸 모든 그 멘탈 나간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 씨발. 아니 이게 나는 그 소리 들었을 때 좀 놀랬어. 이게 아니 나라욕이랑 패드립을 저렇게 섞어서 칠 수 있다고? 한국어로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너네 엄마 붐붐붐인데 그 가운데 들어간 히로 XX가 한때 그 일본에서 일어났던 해폭탄이었고. 그렇지, 약간 한국어로 말하자면 느금마 그거죠. 느금마 뭐 맞음 이거지. 거기 주변에서 직원들도 장사를 하다가 이거 와우 뿜뿜뿜 요거 했을 때 그 남자들이 그거 했을 때 그 직원들도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거기서 그냥 와 유 오카상 히로 XX 뿜뿜뿜 요거 하자하자 직원도 놀래고 지나가는 사람도 놀래고 걔네들도 놀라가지고 일본 남자 그 두 명 애가 막 일본어로 욕을 존나 갈기는 거야. 여자친구가 못 알아먹으니까 씨발 일본어로 욕을 해? 나도 그러면 한국어로 욕을 해야겠다 해서 니미 순장 곱창 줄넘기니 뭐니 하면서 막 이런저런 뭐 얘기를 막 해. 그래서 일본인이 빡쳐가지고 한 대 탁 때리고 갔어요. 치고 그냥 가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망을 치려고. 근데 여자친구가 맞자마자 바로 가방을 딱 잡아가지고 뒤로 넘어뜨린 다음에 정확히 그때 봤던 모습은 그거였습니다. 예, 정확히 여자친구 딱 그때의 모습은 이 느낌이었어요. 예, 진짜 이 표정으로 씨발 그냥 정권을 남자한테 정권을 이걸 갈겨버리는데 여자친구가 존나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 그림판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인형 뽑기야. 인형 뽑기 여기가 이제 카운터야. 카운터 여기 이게 사람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여친을 딱 때리고 일로 가가지고 도망치려 했을 때 여자친구가 따라와서 가방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에 여기 구석 있죠 인형 뽑기 가운데 구석 사이로 끌고 가서 열애신장을 갈겨버린 거예요 씨발. 근데 이걸 한 대 쳐맞고 상대가 맞았으니까 때려야 될 거 아니야. 남자가 때렸는데 아무 데미지를 안 입었는지 여자친구 진짜 그때 딱 표정이 이거였어요. 이 상태로 존나 그냥 이거 하더라고 그냥. 근데 내가 여자친구한테 맨날 그냥 어휴 밥만 쳐먹고 씨 뒤로 살찐 돼지 요거 했을 때 내가 쳐맞았을 때 10배의 데미지로 때렸다 하더라고. 참고로 저 한 대 맞으면 숨 못 쉽니다. 예. 얼마나 아픈지 알 것 같아. 남자가 맞고 다스켓대 이질 하는 거야 진짜. 그거 맞자마자 그 체급 차이를 느껴버린 거지. 처음에 맞을 때 아 씨발 하면서 때렸는데 상대 진짜 표정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계속 이거 때려버리니까 철권으로 따지면은 남자 여기 벽에 박혀있고 씨발 지금 여자 여기서 공중 콤보 존나 갈기고 있는데 지금 벽콤 맞았는데 이거 상대 때려도 씨발 데미지 안 바뀌는데 계속 쳐맞아야 되잖아요. 나머지 한 명은 뒤에서 여기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얘는 뭐 안 하다가 여자친구가 얘 때릴 만큼 때렸으니까 옆에 있는 그 욕하네 있잖아요 쳐다봤다는 걸로 한 대 갈기더라고. 탁 하면서 딱 때리더라고. 그래서 둘 다 넘어져가지고 직원이 막 여기서 우르르 와가지고 걔는 왜 때리냐고요? 아 약간 그거지 싸대기자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뭘 트위터 실트에 떠요. 트위터에 떴다고? 오 진짜야? 사상검증이 뜨잖아 이 개새끼야 뒤질래? 그래가지고 직원이 와가지고 아아아아아 하면서 뜯어 말렸어요. 그 남자는 쳐맞은 상태로 그냥 돌려보내고 직원이 딱히 뭐라고는 안 했습니다. 경찰을 부르진 않았어요. 여자친구가 이제 때릴 때 손바닥이 아니고 이거였으면 경찰이었지. 이거였으면 이제 피가 철철이었는데 적어도 이거였기 때문에 다행이지. 근데 많이 놀랬지. 그냥 왜 놀랬냐면 절대 말을 담아선 그 거기 나라에서도 말을 잘 안 담는 그 말을 욕으로 섞어서 썼다는 게 솔직히. 그러니까 뭐 유오카상 뭐 뿜 이게 아니고 유오카상 씨발 핵맞아 죽었다고 하는데 어떡하냐 그거를. 예? 드립이 아니고 그 욕을 보고 좀 놀랐어요 솔직히. 나라 차별이랑 사람 차별이랑 부모까지 싸잡아서 욕할 수 있는 방법이 저기 있었구나. 수준 높은 드립이었어.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 진짜. 그래가지고 나는 처음에 여자친구가 나 사람 패서 이러길래 하 씨발 그래 나쁘지 않은 인생이었다 개X같 씨발 고맙다 드디어 나도 나락 가는구나. 진자림 탕후루 과로사 씨발 레디 고!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올 게 왔구나 하면서 눈 딱 감고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사이다인 거야. 그래서 야 잘 팼다 씨발 그거는 패는 게 맞다 잘했어 하면서 정확히 딱 패는 자세가 이거였어. 여자친구 씨발 정권 찌르기 갈리였다니까. 내가 맨날 여자친구한테 초판다 닮았다고요. 너 하는 짓이 초판다라고. 이렇게 밥 먹을 때 이렇게 먹거든요. 그냥 생긴 것도 초판다 닮았음. 아니 분명히 나 만났을 때는 살이 좀 많이 빠졌었는데 나 만나고 나서 좀 살이 많이 쪄가지고 애 자는 모습도 똑같은 맨날 그냥 이러고 자요. 여자친구 맨날 옆에서 관리 안 한 내 잘못이냐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밥을 먹고 남긴 것까지 다 처먹는 여자친구가 잘못이 아닐까요? 네 여친은 밖에 나갈 때 입마개 좀 씌워야겠다 말을 뭐 그리 하냐. 맞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 근데 뭐 사람한테 들리게는 안 하는데 저것도 나한테만 들리게는 얘기하지. 대놓고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선 시비가 오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나도 그래가지고 그걸로 뭐라 한마디 했어요. 야 그래도 사람한테 그게 말이 뭐냐 좀 순화해서 해라. 여자친구가 좀 성격이 사납긴 해. 아 약간 그 영화로 따지면 조폭 마누라 같은 느낌이야. 나한테는 순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해요. 나한테는 순한데 여동생은 갈비뼈를 부서뜨린다니까. 진짜 딱 그래. 약간 빵빠이 같은 느낌이야. 맞아요 세상에 미친놈 많아서 내가 좀 살이라 했지. 야 만약에 씨발 총 가지고 있는 해외였으면 너 어떻게 될지 몰랐다고. 근데 한국에도 미친놈들 많아가지고 한국에 흔히 막 번따라고 하잖아요. 여자친구 번호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 남자가 계속 붙어다니면서 번호 달라고 안 된다고 얘기를 진짜 한 10번 정도 했는데 남자가 진짜 뭐 저 타입이라 그러는데 제발 한 번만 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남친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 여자친구가. 근데 그러면 혹시 그 남자친구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 계절마다 연락하는 것도 안 되냐고 물어보길래 여자친구가 이제 그때는 못 참았던 거죠. 그럼 제가 계절마다 시즌마다 할카스 사진 씨발 모음집 다 보내줄 테니까 번호 드릴까요? 개씨발나 이거 박아보이더라고. 그때 남자가 바로 그냥 깨갱하고 가더라. 아니 무섭긴 무서워. 아 여자친구랑 일본 여행 가기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여자친구가 제 거 쓰르라미 방송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그 얘기 해주더라. 쓰르라미 이거 자기는 처음 보는데 존나 많이 놀랬대요. 그러니까 이거 신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골 지역 자기 사촌 말고 자기 친척이 시골 지역의 간부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 그래서 다 얘기해줬어요 나한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부터 다 얘기해주더라고요. 시골에 가면은 전화번호부 있는데 이사 오면은 어차피 그 전화번호부 등록에 자기 그 번호랑 그거 다 적어야 된다고. 어디 집인지 이거 다 적어야 돼서 알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신랄해. 자기네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 이사 온 사람 있잖아. 타지에서 온 사람들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퇴 묻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 살면 마을 발전비 달라고 막 돈 내놓으러 한대. 근데 안 준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줬다는 거지. 돈 안 주면 집을 막 입구를 막는다든가 막 그런 거를 존나 한대요. 그 농작물 막 키우면 농작물 테러하고 그때 말하는 거 보고 약간 좀 미혼이랑 저기 레나짱 같았었어요. 진짜 텃세 존나 심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도 해외도 되게 심하대. 우리 할머니 동네는 안 그렇던데. 니네 할머니 동네니까 씨발 니네 할머니가 거기 있으니까 니네 할머니가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어우 씨발 아유 그렇게 말하시면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님 거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한테는 안 그러지. 예 님한테는 안 그러죠. 카미카쿠시 당했는데 너 나가이 개새끼야 이 씨발려야. 아이 못할 말이 없어 이 새끼는. 이거 미친 아니야 이거.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씨발.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이만 이디 세카이가